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체손해사정사 47회 합격생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만 30세고요. 원래 하는 직업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예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가 지금 신체손해사정사 준비하고 합격까지 네, 이뤄내게 됐습니다. 네, 합격 소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합격 당첨됐을 때는 아, 당첨이 아니죠. 합격 발표를 했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좀안 믿기더라고요. 네, 안 믿겼는데 뭐 일주일 동안은 정말 기뻤고 네,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좀더 많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준비 기간은 제가 22년도 8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처음에는 2차 공부를 다들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2차 공부를 쭉 하다가 23년도에 1차 시험을 봤는데 창피하게도 23년 1차에 떨어져서 네, 좀 공부에 좀 손을 놓고 있다가 24년도에 운 좋게 1차, 2차 동차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수험 총 기간은 2년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6개월은 거의 진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에 재직 중인데, 제약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아무도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약회사가 살짝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제가 그래도 나이가 지금 30이다 보니, 다른, 대학교도 제가 이쪽 계열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전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다 보니, 뭐,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시간 대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 대비 좀 많이 검색해 본 결과, 한 1, 2년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보자, 라고 좀 마음 먹게 된것 같습니다. 인스TV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아, 저도 막 검색을 많이 해봤죠. 막 여러 가지 학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약간 업계 1위를 하는 게좀 뭔가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혹시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할 때도 보통 1위를 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약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1위 업체에서 하면은 뭐좀더 많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또 강사님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2차 공부를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공부 처음에는 이제 인강을 보면서 혼자 공부를 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학은 김윤아 교수님, 그다음에 채근은 김광준 교수님, 그다음에 삼보험은 윤구목 교수님, 그다음에 자보는 박세영 교수님을 네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2차 공부는 솔직히 제가 아예 노베이스다 보니까 그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예. 그 일단 모두 회독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강의 완주를 하면서 교과서를 그냥 읽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요. 1차 공부를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데 네, 탈락한 썰을 들려드리자면은 네, 제가 너무 좀 안일하게 봐가지고 어디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막 1차 3일 만에 했다 막 일주일 만에 했다 이런 글을 읽는데 저도 그렇게 될줄 알고 네, 좀더한 3주 했던 것 같습니다. 3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쓴맛을 한번 보고. 그래서 1차 공부는 제가 강의를, 아, 제가 그, 얼리버드를 끊어서 강의를 다볼수 있었는데, 보지 않고, 네, 그, 기출과, 네, 요약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좀 패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2차 공부를 그래도 조금 이어갔어요. 1차 떨어진 다음에도 좀 아깝잖아요.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2차 공부, 그, 동영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 프리패스 끊으시면은 그해 모의고사까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좀 그래도 강의는 다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다 보게 되었고 그네딱그 시험 보고 나서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는 강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본 수업 위주로만 쭉 강의를 보고 네 혼자 공부하면서 네 선행테마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거 강의 보고 그다음에 아 제가 지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제가 현장 모의고사를 등록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거를 제가 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의지가 남들이 보기엔 제가 의지가 좋다고 하는데 저 스스로는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원에 와가지고 9시부터 거의 6시까지 강제로 있게 되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솔직히 좀 많은 네, 요소들 있잖아요. 침대도 있고 네, 넷플릭스도 있고 네, 뭐
뭐 먹을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통제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첨삭도 이게 실제로 받아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예, 제가 눈으로만 공부했을 때는 저 문제 풀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풀어보니까 네, 손이 안 나가서 예,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첨삭이라든지 굉장히 지도를 많이 도와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따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모의고사 때한 30점인가 25점이 나왔는데 예, 그때 교수님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공부해라 이런 걸좀 모자란 것 같다. 뭐 다음 시험에는 막 40점 조금 올라서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런 부분 좋은 것 같다. 좀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현장 모의고사 정도는 오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아마 합격자분 340명 중에서 300명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보험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지금 합격을 했지만 지금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세훈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합격까지는 도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격한 이후에는 그때 스스로 또 자기 개발하셔서 그때 개발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의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보험 쪽이 한번 읽으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두번 읽으면 그때 약간 이렇게 쉽게 되고 네,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살짝 알수 있게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박세영 교수님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학문적으로 파고드시면은 또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아무래도 저는 의학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의학 처음에 신체손해사정사 공부를 할때 의학을 전략 과목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 이해가 안 됐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왜 전략 과목으로 하라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기도 했고.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보니까 단답식이 그래도 의학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단답보다는 다 서술형 하는 위주인데 의학은 그래도 내가 아는 거를 단답으로 맞추면은 5점, 1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점수가 그래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김윤아 교수님으로 들었었는데 굉장히 나도 별개 얘기지만 이번에 어제 합격자 간담회 갔다 왔는데 김윤아 교수님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급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게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수험생분들 케어도 잘 해주시고 고민 같은 거를 물어보면은 진짜 친절하게 답변 많이 해주십니다. 네. 뭐 수업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적인 질문이라든지 진로 같은 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적인 부분에서도 현직에 있다 오셔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그 의학을 학문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신지 짚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뭐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만약에 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체 손상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공부를 나올 수 있으니 해두셔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나 이런 쪽은 이거는 뭐 의학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체 손상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체크를 해서 좀더 깊게 공부를 해봐라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서 네 재미가 가고 정도 많이 갔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수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직장 병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업생이 진짜 부러웠어요. 뭐 전업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왜 부러웠냐면은 그 공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회식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네, 회사도 가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특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야근 끝나고 바로 독서실 가서 한 3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는데 그 주말에도 놀고 싶은 유혹을 간다내면서 이제 8시간, 9시간씩 아까 현장 모의고사도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현장 모의고사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8시간, 9시간씩 독서실에 박혀서 공부하고 이런 점이 가장 어려웠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친구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예 한 8개월, 7개월은 끊어버리고, 네, 나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7개월 뒤에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근데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예, 다들 뭐 그래도
중요한 시험이 걸려 있던 거다 보니까 다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게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윤종길 교수님이 1차도 가르치시고 이제 2차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차는 수업을 안 들었는데 2차 재산보험 강의를 윤종길 교수님 걸 들어 예, 현장 모의고사를 강의를 들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컴팩트함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물어보니까 전업은 윤구목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직장병행은 윤종길 교수님을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생각을 들어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딱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닌 딱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찝어주셔서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보험이 뭐 시험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좀 너무 좀 평소와 다르게 나와서 좀 다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는 윤종길 교수님이 굉장히 잘 찝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표준약관, 장애, 실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모의고사에 많이 내셔가지고 그런 거를 약간 혼자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삼손의 아 뭐야 재산보험이 그래도 저는 55점 정도 나왔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39점으로 꽈락하신 분도 계시고 재산보험이 한 41점, 42점이어서 점수가 너무 낮아서 평균 되면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윤종길 교수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제가 그래도 만 30이다 보니까 예, 원수사나 자회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공백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회사를 다니다 왔으니 그래도 한번 대기업은 발을 들여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자회사나 원수사 쪽을 목표로 예, 영어도 취득하고 네, 면접 자소서 같은 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잘안 되면은 그래도 손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법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랑 원수사 다 떨어지면은 법인 가서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경력도 쌓고 예, 실무 원래 공부랑 실무는 다른 법이니까요. 실무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찬히 밟아간 다음에 나중에는 아마 모두의 꿈인 독립 손사를 해보고 싶은 게제 마음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니는 직장은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5년이면은 제가 그래도 전 직장에서는 대리인데, 다들 돈도 좀 받고 그러는데, 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약간 새로운 도전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전 직장에서 과연 내가 40, 50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를 하고, 네, 내년부터 아마 새로운 도전을, 네.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47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을 했지만, 다음 후배님들은 아마 48회, 49회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네, 저도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뭐, 요즘 보니까 막 6개월 동차, 7개월 동차, 뭐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거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좀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네, 공부를 나만의 페이스로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일단 붙으면은 추억이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학원을 등록하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기왕이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업계 1위 쪽과 함께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을 내고 학원 수업을 들으시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들한테 질문이나 이런 걸 해도 뭐 너무 답변 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문제 물어보셔도, 네, 다 답변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시고, 네, 현장 강의 들으면 좋지만,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으시면은, 뭐, 인강이라도 좋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용하시면은 합격에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리 힘든고, 네,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라고, 네, 이런 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